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는데 지난 1Q에는 조금 그래도 자신감 있는 계속 자신감 있었습니다.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보낸 상황이잖아요. 그 주가 빠진 거하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 같은데 뭐가 먼저냐. 오늘 7월 1일 금요일 하반기 첫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상반기가 지나갔고요. 제1호 상보가 풀어주는 채플미 하반기 첫날입니다.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또 큰 폭으로 밀리고 장 끝나고 나서도 나스닥 선물이 거의 2.7%인가 그 정도로 이제 빠지면서 굉장히 이제 좀 공포스러운 뭐 유럽도 빠지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96% 빠지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미국 시장 시작하는 거 저도 사무실에서 이제 보다가 나갔었는데 뭐 처음에는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우 다우나 S&P 500은 0.8% 정도로 끝났고 나스닥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이너스 1.33%로 끝났는데 어쨌든 상반기 최악의 뭐 1970년 이후 최악의 이제 상반기였다. S&P 500도 뭐 마이너스 20.58. 나스닥은 29%나 빠졌어요. 좀 참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코로나 때 3월 달에 마이너스 25% 빠졌다가 그 코로나 3월 달에 얼마 빠졌냐면요. 마이너스 11%로 끝났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25%까지 빠졌었는데 월중. 근데 마이너스 11% 빠졌는데 6월 달에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 13% 가까이 빠지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언제 있었나라고 보니까 거의 2008년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발표된 뭐 실적 발표한 기업도 있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그 물가지수, PC 물가지수 나왔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장 전에는 9시 반에 그 PC 물가가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초미의 관심사로 이제 시장을 지켜봤었는데 실제로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좀 밋밋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나쁘게 나오지도 않고 아주 좋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했던 수준 요 정도로 나와서 유가가 빠지고 또 금리도 빠지고 그리고 연준의 실제로 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지금 통하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 전에보다 뭐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임플리케이션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 옆에 밑에 좀 차트를 두 개 가져왔는데 오른쪽 차트 보면은 WTI하고 가솔린 평균 가격을 보면은 5월에 지금 이 5월 PC가 발표된 거거든요. 6월 말에 5월 PC가 발표된 건데 5월에는 WTI 가격이 9.5%가 상승을 했었고요. 같이 동행해서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6월 들어서는 그 WTI가 7.7%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가솔린 가격도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픽아웃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서 6월 PC가 발표될 때는 아무래도 그 이 수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내 이제 그 말씀드렸던 시각대로 수요 부분이 좀 그 완화되고 또 상품 가격도 완화되면서 물가와 금리가 좀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누가 잘하고 못했나가 발표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떨 건가 이런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주가가 험악하게 빠졌는데 네. 그걸 확인시켜주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종목에 대한 그 매수 수요나 매도 수요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PC 하면 우리가 PC 물가지수만 발표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개인 소득하고 지출하고 물가지표 이렇게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한 그 왼쪽에 표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일단 PC 물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물가부터 보시면은 5월에 그 MOM하고 YOY 이렇게 보면은 MOM이 헤드라인으로 0.6% 올랐고요. 전월 대비로는 전월 대비 올랐는데 전월엔 0.2%.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WTI가 10% 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코어는 그 대신 전월에 0.3% 그리고 5월에도 0.3% 이래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뭐 튀지 않은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YOY는 헤드라인은 6.3%인데 전월에도 6.3% 크게 튀진 않았고요. 그리고 코어는 오히려 전월에 4.9에서 4.7%. 그래서 유가가 튄 상황에서 코어는 좀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6월달 상황을 보면은 유가 등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숫자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 보면은요. 명목 소득이 0.5% 올랐고요. 가처분 소득이 MOM으로 0.5% 올랐는데 아까 헤드라인 물가가 0.6%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향으로 명목은 0.5% 올랐음에도 물가가 0.6% 오르면서 실질은 마이너스 0.1%로 표시가 됐고요. 그 산출이 됐고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은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컨센이 0.4% MOM으로 오르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0.2%로 수요 둔화가 생각보다 조금 빨랐죠. 더 가팔랐다. 물론 이제 0.2% 포인트 차이지만 이것이 지금 MOM이기 때문에 연유로 하면 1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좀 둔화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은 뭐 물가가 0.6% 올랐기 때문에 실질은 0.4%가 빠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물가 영향으로 0.4% 아까 개인 소득하고 마찬가지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 중에서 그 상품과 서비스를 나누어 볼 때 상품은 1.6%가 줄었고요. 서비스는 0.3%가 늘었는데 상품 쪽에서 휘발유, 유류비 이런 쪽의 소비가 가격 상승으로 아무래도 증가했는데 신차 판매 이런 쪽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들이 좀 줄어들어서 상품은 1.6%가 빠졌고요. 서비스는 0.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전기요금 등 주거비가 늘어났고요. 여행,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6월 PC 물가를 좀 생각해 보자면 5월 PC 물가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 가격 그 유가라든지 구리라든지 다른 농작물 이런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돼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는 5월에 좀 소폭 0.2 그 전월 대비나 시장 컨센으로 해서 좀 둔화되긴 했지만 침체로 갈 만한 수준은 아닌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랑 차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였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 발표되는 뭐 6월 PC는 그 어제 발표된 것만큼 그렇게 막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이 이 정도의 내용은 아마 숙지를 하고 있고 시장에 어느 정도 프라이스인 돼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 기업들 실적 발표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넘어가기 전에 예. 그래도 이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예. 보면서 조금 예. 제가 하나 주의 깊게 보는 게 이번에 그 미국의 1Q GDP 확정치가 발표됐었잖아요. 예. 마이너스 1.6%로 나왔었는데 예.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 리세션이 온다 이러고 있는데 GDP가 2분기 연속 이제 하락하면 예. 공식적으로 이제 리세션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1Q가 마이너스 1.6% 기록했고요. 예. 그래서 2Q마저도 2Q도 이번에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예. 리세션 상황에서 페드가 금리를 올린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예. 리세션으로 기록됐던 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크버블이 무너졌을 때 2001년 그때 당시인데 예. 그러면 리세션 동안에 항상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PC 물가 발표된다고 어제도 이제 시장에 그동안에 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니까 페드가 혹시시하게 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시장도 되게 이제 미리 막 떨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페드가 계속 언제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냐. 예. 3.5에서 4.1까지 내년에 진짜 올릴 거냐. 그 부분인데 저는 지금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번 이제 7월 달 하고 나면 2.25% 맞춰지면 8월에는 없고 9월 달에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저는 예.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예. 못 올리려면 강력한 이제 제롬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를 보면서 나는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미국의 GDP인데 예. EQ가 발표가 되는 게 이제 잠정치, 속복치, 그리고 확정치 예.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EQ 이제 끝났잖아요. 예, 어제로. 끝났습니다. 예. 예, 어제로 끝났고 그러면 7월에서 8월 달에 이 GDP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저는 마이너스가 날까 플러스가 날까 그게 궁금한데 여기 디스포저블 퍼스널 인컴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개인의 소비 미국 GDP의 70% 차지하는 예.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금 자세히 봤는데 1월 달에 이 디스포저블 인컴 쪽이 마이너스 1.3 예. 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고 체인드 달러스 이게 그게 실질입니다. 실질이죠. 예. 그러니까 실질이 1월, 3월이 다 마이너스였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GDP 마이너스 요인 중에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하게 난 부분이 영향을 아무래도 준 건데 EQ도 보면 무역수지가 뭐 특별하게 개선될 요인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EQ도 GDP가 저는 마이너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잘 지적하셨는데 일단 지출 측면에서 GDP 네. 뭐 생산 분배 측면에서 GDP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지출 측면에서 이 GDP를 보자면은 표 보시면은 그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의 그 커런 달러하고 체인드 달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2022년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4월이 그 리얼 그 실질 소비 지출이 0.3%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5월이 마이너스 0.4%. 네. 그러니까 그 소비가 미국 GDP에서 7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4월, 5월이 합쳐 보면은 마이너스 0.1%예요. 그러네요. 예. 6월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 가지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사실 GDP 실질 GDP 증가율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일부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마이너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소비 쪽에서 실질 소비 지출 자체가 분기별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분명히 GDP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GDP를 좀 부정적으로 증가율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제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2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 0.6 정도 예. 이렇게 마이너스 날 거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한 걸 언뜻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월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우리가 맞습니다. 한번 추정을 해보면 되는데 예. GDP의 구성 요소 중에 보면 이제 개인 소비도 있지만 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예. 기업의 투자 근데 기업의 투자는 PMI랑 또 연관을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매자 관리자의 서베이 지수니까 근데 예. 최근에 이제 PMI가 계속 떨어진 부분 예. 감안을 해보면 개인 소비가 이렇게 마이너스 영향을 받고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뭐 LG도 미국에서 투자하는 거 조금 보류해보겠다 이런 상황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EQ가 저는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제가 지금 7월하고 하반기 전망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 중점을 두면서 2001년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나오면서 리세션을 기록했을 때 우리 시장이 2000년 하반기 다크버블 무너지면서 미리 1000포인트에서 500까지 미리 확 빠졌다가 예. 2001년부터는 500에서 63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진행됐었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아무래도 뭐 그렇게 이머징 마켓에서 수출로 먹고 살는 나라다 보니까 가장 먼저 프라이싱을 하더라고요. 프라이싱을 하고 그 이후에 미국의 GDP가 슬로우해지면서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좋았는지 2001년 케이스도 제가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미국의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그 데이터들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는데 예. 지난 1Q에는 조금 그래도 자신감 있는 예 계속 자신감 예, 있었습니다. 예. 제시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반대의 예. 목소리가 나온 것 예,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그 실적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보다 가이던스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실적은 다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게 3분기인데 5월 31일 날로 끝난 3분기인데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좀 낮게 줬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그래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연초 대비 한 40% 정도 빠졌는데 네. 지금 시장 시간외로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이 뭐 올 초에도 보면 한 96불까지 정도 갔었잖아요. 예. 뭐 그랬다가 지금 또 55불이고 예. 이게 삼성전자가 뭐 9만 6천 원 갔다가 예. 다시 5만 7천 원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뭐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는 예 맞습니다. 같아요. 그 어차피 메모리 업체들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강구도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요 시총이 61.73 빌리언이고요 주가가 $55고 PER이 포드 기준으로 5.3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를 낮겨줬기 때문에. 요 PER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8.64 빌리언 나왔고 그 컨센서스도 8.64 빌리언 나왔습니다. 뒤에 주요 실적 지표하고 가이던스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YOY로 16%가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 매출 총익률을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컨센이 47.9% 나왔고 그 실제치는 47.4%. 이건 컨센보다 조금 하회를 했고요. 조정 EPS가 2.45불이 컨센이었고 실제로 2.59불. YOY로 38% 증가를 했습니다. 분기 배당이 0.115불. 그러니까 11.5 11센트
예, 네, 뭐 그 밑에다 그 생각이 안 나는데 11% 좀 더 되게 확정을 했고요. YOY로 1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미국은 좀 다른 게 분기배당을 발표한 다음에 기준일을 네. 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더라도 이 분기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기준일이 7월 11일이고 지급일이 7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랑 좀 특이하네요. 다른 거고요. 예. 네. 우리나라는 12월 말 결산 기준 분기 배당은 아니지만 예. 보통 12월 말 하면 3월 주총하고 나오고 예 그렇죠. 그리고 분기 배당 우리나라는 분기 말 기준으로 무조건 그냥 갖고 있는 예. 주주한테 예. 분기 배당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분기 배당을 그 기준일을 갖다가 6월 30일로 하기 때문에 예. 그 6월 30일 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죠. 네. 예. 근데 얘네들은 실적 발표하면서 분기 배당을 확정하고 그 다음 뭐 텀을 줘서 기준일을 정함으로써 그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분기 배당 확정된 다음에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예. 그게 좀 다릅니다. 예, 전망이 이제 좀 여기서 이슈가 있는데요. 그 마이콘 테크놀로지에서 발표한 전망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3Q가 5월 31일로 끝났으니까 얘네 얘기로 지금 3Q 후반부터 그러니까 한 4, 5월부터 시작해서 네. 빅그로스 수요가 PC하고 스마트폰 쪽에서 좀 빠지기 시작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얘네들 실적 발표에 영향을 미친 거는 아주 좀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분기에 온기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뉘앙스로 코멘트를 했고요. 중국 락다운 등으로 인한 뭐 공급망 차질 이건 뭐 해소가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고객들의 PC,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22년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고 조정이 있는 동안 수요 자체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가이던스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PC하고 스마트폰 시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클라우드 네트워킹, 자동차 산업 수요는 견조. 세 부분인데 PC, 스마트폰, 서버 이 세 부분 중에서 PC하고 스마트폰 쪽이 지금 슬로우 다운되고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버티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하반기 성장은 장기 성장률로 예상하고 있는 DRAM의 10%대 중후반, NAND의 20%대 후반을 못 빗돌 것.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DRAM은 아까 뭐 문의사도 잠깐 코멘트 했지만 10%대 중후반 그리고 낸드는 20%대 후반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2년 하반기 동안은 그 수준 자체를 장기 성장률 자체를 밑돌 것이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위에 나온 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시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업체이기 때문에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가동률, 가격관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분기에 준 가이던스를 상회하느냐 상회하지 않느냐 이게 판결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줄이고 재고를 활용해서 내년 수요에 대응할 것. 그리고 자본 투자는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 것 이런 식으로 캐펙스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또 장비 업체들 밑에 있는 업체들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공급량 축소하고 그 가격 관리하고 캐펙스 관리하면 이 부분이 이제 수요 둔화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최대한 마진 관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번에 그 발표한 실적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이던스하고 괴리가 큽니다. 가이던스 그러니까 8월로 끝나는 분기죠. 요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매출이 6.8빌리언에서 7.6빌리언으로 사이 레인지에서 줬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9.1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는 크게 하회하는 거네요. 컨센서스보다는 크게 하회하는데 애널리스트들도 그 이전에 보면은 그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그 실적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실적 조정이 주가보다도 사실은 뒤늦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요 정도의 가이던스를 줄 거라고는 아마 예상치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떤 회사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EPS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2.57불이 컨센이었는데 참고로 아까 이번 분기에 그 실적 발표한 분기에 2.59불이 나왔었는데 컨센이 이제 2.57불 그 다음 분기에 2.57불을 예상했었는데 이거를 1.43에서 1.83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것도 가이던스를 줬고요. 네.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도 참 오타가 있는데 47.9%가 시장 예상치였는데 41%에서 44%로 그로스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제야 보니까 연초 대비 40% 이상 주가가 빠진 게 요 수치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최근 3개월 동안에 마이크론이 한 25% 빠졌고 연초 이후로 29% 빠졌네요. 연초 이후로는 이제 40.65% 빠졌고 최근 한 달이 25% 빠졌는데 이렇게 2Q가 4Q죠. 이제. 예, 그렇죠. 6, 7, 8월 달이 안 좋아질 게 맞습니다. 6월 달을 지나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아니까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시장에 확인시켜준 정도. 예.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EPS가 미국의 S&P 500 기업의 EPS가 하향 조정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쌓이게 되면은 사실 전체 S&P 500의 EPS도 사실은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EPS 꺾이는 거하고 실제로 최근에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보낸 상황이잖아요. 그 주가 빠진 거하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 같은데 뭐가 먼저냐? 이렇게 주가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한 거다. 또는 뭐 더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더 주가가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반도체는 항상 먼저 선반영을 하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2018년, 19년 넘어갈 때도 그때 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하락했었는데 그때 하이닉스는 PBR 이제 0.9가 강력하게 이제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돌아왔다면 마이크론은 밸류에이션 밴드로 보았을 때 멀티플 밴드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PR 기준으로 5.34배 수준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하단 수준에 거의 근접해가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PBR 본드로 보면은 우리 그 하이닉스 그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PBR 저점 많이 보잖아요. 마이크론이 거의 PBR 이것도 하단 수준인 1.04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간에도 한 2% 빠지는 걸로 봐서 거의 뭐 지금 이제 한 번 더 빠지면 PBR 1배 근처 1.2배 요 수준을 이제 터치할 것 같고 PER도 과거에 하이닉스도 2018년도에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뭐 PER 뭐 3배 정도 거래됐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이닉스는 지금 빠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하이닉스가 어제 9만 천 원이었으니까 또 다시 지난번 작년 10월 달이었나요? 9만 천 원 깼고 한 9만 500원 갔다가 바로 13만 원까지 그냥 반등이 들어갔었는데
거의 이제 반도체의 이 감익에 대한 부분은 네. 주가가 다 거의 다 이제 선반영을 좀 하고 있네요. 전무님 오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체로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네. 그 과거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그런 네. 그 경험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러겠네요. 아까 우리 문의사가 얘기해 줬듯이 어느 정도 지금 이 반도체 3사가 공급 빅그로스는 10% 미만으로도 관리를 좀 하고 수요단의 빅그로스는 15% 이상 나오면 내년 때 되면 다시 또 이 최근에 이제 재고가 많았다고 예. 어제 제가 신문 읽다 보니까 니온 게지아이 신문에서 전 세계 상장사 3,600개에서 재고가 가장 많은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돼 있어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지금은 이제 과점화돼 있다 보니까 예. 서로가 이제 물량 조절을 지난번에도 2018년 19년 넘어올 때도 물량 조절을 잘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PBR 0.9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이제 PBR 1배 수준까지 거의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고 마이크론도 여기 PBR 1배 수준에서 강력한 주가 지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